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바로 그곳 아현 1구역이 재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영화처럼 아현 1구역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마포구 정비사업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인 그곳, 그리고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였던 바로 그곳, 아현 1구역의 재개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화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시아 최초로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최우수 작품상까지 4개 부분을 휩쓸었던 영화 기생충의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말씀 전해드리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이뤄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 전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아시아 최초도 최초지만 일본보다 앞서서 이런 기록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렇게 대기록을 세운 영화 촬영지가 오랫동안 보존이 돼서 아 그래 그때 그 영화가 이런 곳에서 찍었구나, 뭐 대표적으로 돼지 슈퍼나 계단길 등이 있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이 돼서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오랫동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고요? 아현 1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마포구청에 따르면 주민 동의율이 63.5% 정도라고 해요.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의 3분의 2 이상, 66.7%겠죠. 그 이상이 찬성을 하거나 아니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고 반대가 25% 미만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정비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마포구청은 이른 시일 안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처럼 아현 1구역은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사업은 명과 암, 명암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밝은 부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분을 보면 도시 미화적인 측면에서 노후된 주택이 허물어지고 새 집이 지어지면 도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각광을 받을 만하고요.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좋겠죠. 물론 지금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다 보니까 집값은 떨어질 거야 라는 의견도 있지만 재개발 사업은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도 10년이에요. 아현 1구역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집값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설사 지금의 규제가 그대로 이어져서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까지 이런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집을 사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오랫동안 가지고 간다면 집값은 올라갑니다. 왜냐? 위치가 너무 좋아요. 일단 2호선과 5호선 충정로역 더블 역세권이고 오른쪽에 서울역도 이용할 수가 있고 왼쪽에 이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대표로 하는 아현조타운, 또 왼쪽 위쪽으로는 이 편한 세상 신촌을 대표로 하는 부가인조타운 이 버티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용산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배후 세력이 튼튼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현 1구역이 좀 언덕을 끼고 있는 구릉지인데 그래서 좀 집값에 제한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신다면 바로 옆에 있는 서울역 센트럴 자이도 구릉지였는데 뭐 아랑곳하지 않고 집값 탄탄하게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집을 언제 샀는지 매수 시점에 따라서 향후 집값을 두고 차익의 정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현 1구역은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처럼 어느 정도 확실성보다 불확실성이 많았던
2년 전부터 외지 사람들이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선박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많이 오르기 전에 선점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렇게 비싼 가격에 집을 사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지금 전용 면적 66제곱미터 정도가 한 8억을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싸게 사버리면, 그리고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펼치면 나중에 남는 게 얼마 없지 않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 집을 산다 하더라도 이제 실거주 목적이라면 좀 실거주 목적이니까 좀 제외하고,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지금 시점에 집을 사신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버리면 세금 혜택이 커요. 그래서 나중에 남는 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런 재개발 지역은 기준시가가 낮아요. 재건축과 다르게. 그래서 재개발 지역들, 이런 뉴타운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준시가 6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6억 이하인 경우 이런 집을 사서 주택임대사업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해버리면 언제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집을 사서 등록을 해버리면 8년 임대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 10년 이상 임대한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이 혜택을 받아버리면 설사 지금 조금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나중에 팔 때 세금 혜택을 보면, 공제 받아버리면 남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양도차익의 재미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이 높은 거죠. 여기까지는 재개발 사업의 밝은 부분이었다면, 이 이면에 어두운 부분을 보면 먼저 쫓겨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같은 정비사업이지만 재개발은 재건축과 다르게 주택은 늘지만 가구 수가 줄어요. 왜냐? 재개발 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에서 주인이 한 명 살고 그 밑에 여러 가구의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집은 주인한테만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구의 세입자가 또 어디론가 쫓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집값이 올라서 그 양도 차익에 대한 혜택도 재건축과 다르게 재개발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기존에 오래 살고 있던 현지인이 그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박김이 이루어지면서 외지인이 그 집을 사서 그 양도 차익에 대한 혜택을 본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서울시나 국가가 오랜 시간을 두고 꼭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또 아현 1구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대기록을 세운 영화 촬영지임에도 불구하고 좀 오랫동안 보존이 돼서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추억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재개발로 인해서 사라진다는 것, 이것 또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속도가 빨리 붙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 그 대기록을 세운 영화 촬영지가 궁금하시다면 그 시간 안에 찾아가셔서 사진도 찍어보시고 추억도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아현 1구역의 명과 암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영화 기생충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해봤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